안녕하세요. 힐링 유정이에요. 오늘은 제가 항상 아침에 출근해서 마시고 있는 이 레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꼭 이 레몬물 600ml 오전에 다 마시고요. 오후에도 이 600ml 레몬물을 타서 항상 마시고 있어요. 이 레몬이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레몬을 가지고 요리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은 레몬 물을 만들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착즙해서 레몬 즙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리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식재료예요. 레몬은 아시다시피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나이가 젊으신 분들께 꼭 레몬물 추천을 드려봅니다. 저의 꿀피부 비결은 바로 이 레몬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레몬수프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물에는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레몬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레몬물은 소화를 촉진시켜 소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레몬물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신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물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레몬물은 피부 건강, 소염작용,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은 굵은 소금으로 빡빡 문질러 씻어줍니다. 그 다음 베이킹소다로 한 번 더 씻어줍니다. 끓는 물에 한번 데쳐줍니다. 레몬은 양쪽 꼭지를 제거 후 편으로 썰어줍니다. 씨는 제거합니다. 씨가 들어가면 맛이 쓰기 때문입니다. 레몬물에는 어떠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몬 자체로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레몬물 완성되었거든요. 따뜻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보온병에 담아서 드셔도 되고요. 미온수로 그 상태에서 드셔도 됩니다. 대신에 찬물은 안 됩니다. 오늘도 레몬물 드시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번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